여러분은 요새 꿀잠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머리만 붙이면 바로 레드선 잠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것도 아주 괴롭더라고요. 자,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한 수면, 질 좋은 수면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에게는 이마저도 힘든 일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불면증이라고 하죠. 잠에 쉽게 들지 않거나 아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경우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작은 소리에도 금방 깬다,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도 불면증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실까요?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매년 늘면서 한 해 50만 명가량이 상담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죠.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배 많았다고 합니다. 잠은 성장과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낮 동안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켜서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돕지요. 또 피부 재생, 상처 치유 등 많은 회복이 잠을 자는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면의 질이 안 좋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치매 확률이 높아지고 감기 잘 걸리고 심혈관 질환에 노출이 되고 또 당뇨나 비만의 위험률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 여성분들 비싼 화장품 바르는 것보다 잠을 잘 자야 피부가 탱탱 쫀쫀해진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불면증이 생기는 데는 참 다양한 원인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나이, 환경, 심리, 알코올, 카페인과 같은 생활 습관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한의학에서는 잠을 방해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마음이 들뜨거나 또 골똘한 생각에 빠져 있을 경우 잠들지 못한다고 설명하는데요. 특히 음이 허하고 열이 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허번증의 상태는 몸이 허해지면 불면이 생기고 지속적인 불면으로 몸은 더욱 허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답니다. 예로부터 불면증 치료에 쓰인 대표 한약제도 알아보죠. 산조인. 산조인은 산대추의 씨앗입니다. 감히 산조인탕과 다수의 수면제 효과를 비교 실험한 결과 감히 산조인탕이 특정 수면제보다 좋은 효과를 보였고요. 수면의 질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더불어 침치료 역시 수면의 질 개선과 지속시간이 늘어났다라는 결과도 있는데요. 2016년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침치료는 거지침이나 약물치료보다 불면증 환자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 건강한 사람이 90년을 산다고 가정한다면 대략 30년을 잠을 자면서 보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잠에 대한 투자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도 하고 잠자리에서는 휴대폰 손에 좀 놓아놓으란 말이야. 야식도 줄여, 카페인도 줄이고 이렇게 잠에 대한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잠을 푹 잘 수 없다 라고 한다면 한의학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꿀잠 주무세요. 한방에 레드선. 자는 거야 지금.